좋긴 좋다. 그래. 오늘 너 데이트 진짜 누가 했는데? 그냥 비밀할래. 그거는 개인적으로 비밀로 하는 거니까 다 따로 불러서 한 거 아니었어? 그럼 얘는 그리고 아직 여기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 파악을 만약에 해야지. 있잖아, 호감이 있으면은 호감이 있다는 거 표현을 하거나 뭐 그런 게 해야 되는데 막 비밀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왜 오빠한테 표현을 해야 돼? 뭐 이러는 거 나한테. 그러니까 걔는 완전 그거네. 완전 서바이벌 형식으로 뛰어버렸네. 나 처음 물에 들어가는 게 싫었거든요? 막상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좋았어요. 더웠는데.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뭐, 물에 멀리 그렇게 떠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거에 대해서? 그게 되게 민감한 거야. 막, 아, 이런 물에 어떻게 들어가? 피부병 걸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애써 내가 데이트 코스 딱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 근데. 계엄 탈 줄 알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솔직히 저 수영 잘하는 건 아닌데요. 수영을 아예 못한다길래 잡아줄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잡아줬는데. 그냥 좋았어요. 좋았고. 나를 예뻐해주니까 오빠한테 조금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가?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 그날 호감도 테스트를 했잖아. 공포의 호감도. 싫어. 근데 너 그때 한 표 받았지? 응. 누가 준 것 같아? 오빠가 줬어? 오, 혜령 씨. 아니, 그거는 말이 좀 그렇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오빠가 왠지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타는데, 나 예뻐해주는데, 좋죠? 제 실수였던 것도 있고, 아직 제가 호감 있는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못해서 그런,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쳐다봐. 알았어, 멋있어, 멋있어. 공주 따라오시오. 현주야, 쟤 재밌었잖아. 데이트도 재밌었고. 나는 진환이 오빠는 너무 이제 믿음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저도 혜림이한테 좀 호감이 생겼고, 혜림이도 이제 조금 진환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았고 호감도도 조금 상승했어요. 호감은 이성으로 끌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 나 이제 안 끌려. 어? 현주 안 끌려. 현준이는 좀 제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데이트한 날 이후로 그전처럼 말도 잘 안 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요즘 좀 편해진 느낌 듣지 않아? 그냥 마음 심적으로 되게 편해진 느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번에 맥주 마시다가 좀 언성 높아지고 그랬었잖아. 눈 앞에서 너무 화나잖아. 뭐 여자 출연자들한테 매너 있게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해할게 그런 거. 너도 이해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술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내가 술 먹어서 좀 버릇없은 것 같기도 하거든? 진짜로?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질투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전에 프로그램상 이해를 못했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여자의 마음을 진짜 잘 모르겠어. 우선은 내가 너한테도 정말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 웃긴 건가? 최선을 당연히 다 해야지. 해야지. 최선을 다 할게. 너 또한 나한테 최선을 다해줘. 서바이벌 게임이니까 서로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변하지 않되 다른 사람한테도 호감을 보여도 오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 그런 얘기했어요. 너도 솔직히 이성한테 끌리면은 끌린다고 얘기를 솔직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또 아무리 또 호감 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생기면은 확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반반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퇴격한 후로 좀 서먹하고 그냥 예전처럼 막 자연스럽게 지내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요.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졌어요. 우리 약속 안 하지 좀 됐다. 그렇지. 몇 번째지? 세 번째지. 네 번째. 색상은 뭐 어떤 거? 핑크나 보라색. 핑크 보라색. 아까 반온 게 있긴 있는데. 뭐? 이거 나... 아까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 해주려고. 아 진짜? 어. 잘 어울린다. 진짜? 힘들었다 그거. 아~ 정우가 혼자 뭐 이렇게 많이 둘러보고 다녔었나 봐요. 제가 핑크색이나 보라색 좋아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울릴만한 게 제가 자기가 받았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너무 고맙고. 뭐 그냥 진심이라고 믿는 거죠. 진심. 그래 믿어야지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니까요. 요즘 감각이 있구나. 아니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원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잖아. 내가 여성스럽다 했잖아. 그냥 꾸미고 뭐 이런 모으고. 섬세하고. 이런 거 모으고 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편한 느낌을 받았고 정우가 몰랐는데 되게 정말 자상한 면이 많더라고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챙겨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냥 무난하지. 먹을만한데? 어. 그냥 모든 남자들이 너를 보고 있다 지금. 아 신기하니까. 신기한 건가? 왜 질투나? 지금 느낌으로서는 뭐 진환이 오빠보다 약간 정호 쪽으로 좀 더 호감이 약간 가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 빨간 꽃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면 또 빵표 나온다니까요 저. 어? 먹어봐. 오빠랑 데이트하니까 그렇지. 잘해주려고 되게 노력도 하고 나에 대한 호감도 또 표시하는 것 같고 근데 좀 뭐라 그래야지? 설정? 그 혜령이하고 같이 있는 그 분위기는 조금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나네요. 여자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 막 트럭으로 막 줄줄이. 8cm에 막 쭉쭉 빵빵. 그지? 자동차 소리에서. 나에게 먹었다? 우리 말할 때 좀 약간 산만한 것도 있고요. 제 말에 좀 집중을 좀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애가 좀 뭐랄까 좀 산만하다 그러나? 대화할 때? 근데 걔네 옆에 있으면은 그냥 인간 라디오? 어? 인간 라디오? 인간 라디오. 어디 주파수를 어디 맞추지 않아도 주제가 틀려. 어? 이제 라디오를 돌리면은 듣고 싶은데 듣고 싶잖아. 자기가 알아서 안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맞춰서 그냥 웃어 죽이고 막. 그리고 얘는 성훈이 오빠랑 데이트는 했지만 그 전에 그만큼 호감도가 이렇게 확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천천히 열리는 과정이에요. 형, 너 잘할 것 같아. 감독님한테 또 얘기를 했어. 아 왜 제가 데이트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왜 안 시켜주냐고 감독님한테. 제가 호감 있는 여자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저 지혜랑 좀 오늘 데이트 할 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저 지혜도 하고 싶어했고. 처음에 많이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고 많이 알고 싶고 해서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나 솔직히 너한테. 호감 가는 여자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어제 혜림이 모자 사준 거 네가 사준 거지? 그냥 얼룩무늬 카우보이 모자에 있는 거야. 그냥 한번 써봐라 했는데 어울리대. 아니다 멀리서 봤는데 둘이 딱 그게 똑같이 쓰고 있는데 아 막 되게 막 부러운 거 있잖아. 모자 나도 막 되게 예쁜 거야. 막 호피무늬 막. 그러더라. 부럽더라. 야. 그냥 조금 그냥 부러웠어. 할 말이 없어지네. 쟤는 좋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호감 있다고 좋은 얘기 했는데 약간 이성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난 그래서 네가 나랑 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게 별로 없나? 막 이렇게 느꼈었거든. 왜냐면 나는 너랑 뭐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로 이렇게 너를 적었었는데 또 지혜는 저한테 호감 투표할 때 한 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전 예상을 못했는데 줬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고요. 기대한 만큼 많이 편하고 그랬는데 약간 예상 외로 살짝 그냥 잘 모르 성격을 잘 모르겠는 면이 많았어요. 자신 있어? 오늘 만약에 탈락, 남자 탈락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자신 있다고? 아니 불안해. 왜 그러냐면 확실히 나한테 한 표를 던져줄 여자가 없어 지금 상태로는.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불안해. 노란 꽃보다는 빨간 꽃을 줄 수 있는 남자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첫 데이트였던 만큼 기대를 제가 좀 너무 많이 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했었나? 꼬꼬치. 소은이 오빠랑 데이트는 했지만 그 전에 그만큼 호감도가 이렇게 확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천천히 열리는 과정. 원래 성격이 그렇다면은 저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요.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졌어요.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생기면은 확 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반반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지금 느낌으로서는 뭐 진환이 오빠보다 약간 정호 쪽으로 좀 그 호감이 약간 가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근데 다만 뭐 그냥 진심이라고 믿는 거죠. 약간 이성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첫 데이트였던 만큼 기대를 제가 좀 너무 많이 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쯤 남자 3차 탈락식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남자 탈락식에 앞서 탈락자 후보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정호가 아닐까.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좀.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진짜 미지수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정호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정호 형이 지금 좀 이렇게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들고 있는 목걸이는 러브캠프에선 당신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락 후보를 지명하는 이 자리에선 당신입니다는 당신이 탈락자 후보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꽃이 아니라 목걸이였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걸어줘야 되니까 부담감이 더 커지고요. 캠프 생활에서 베스트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분에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목걸이를 많이 걸으신 분이 탈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여자분들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호 오빠랑 현준이 둘 중에 만약에 탈락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탈락을 시켜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불안한 감이 있던 그런 남자분들은 표정들이 굉장히 긴장감이 보였어요. 인정하긴 싫은데 저는 그거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탈락식이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렸어요, 진짜. 김혜진 씨? 하나의 목걸이를 한 분에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중에서 호감도가 제일 떨어지는 분한테 드렸습니다. 혜진이나 혜림이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혜림이 씨, 결정하셨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알고 간 진실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겠지만 그게 정말 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본인의 호감도를 높이려고 그랬던 건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서. 혜림이 같은 경우에도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그전에는 이성으로 보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지혜 씨? 매력을 어필하는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표를 준 거에 대해서 살짝 두려운 점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괜히 뭐 별로 탈락시키고 싶지 않고 제가 충분히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꽃을 걸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혜랑 데이트할 때 지혜가 저한테 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너한테 호감도 투표도 했고 너 같은 남자 좋아하고 오늘 밤에 또 데이트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오, 혜령 씨? 오빠에 대한, 저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정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덤덤했던 표정이었고요. 계속 하늘 보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담담하게. 왜 담담해요, 지금? 지금 심정호 씨가 두 개의 목걸이로 탈락자 후보에 가장 가깝게 서 계십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호 형 자체도 그렇고 일단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만감이 교차해요. 그럼 김혜진 씨 두 번째 목걸이를 다른 분에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친구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 걸어보겠습니다. 혜진이가 누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누나 앞에서는 동생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동생 티를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냈어요. 유혜림이 씨? 가장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 씨, 결정하셨습니까? 이성으로서 처음에는 살짝 호감이 생겼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 걸을 때마다 좀 뒤통수 맞은 느낌. 신정우 씨와 현준 씨는 목걸이 3개씩으로
탈락 후보에 가장 가깝게 서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혜령 씨,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마지막 하나의 목걸이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천사가 돼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선준이가 이미 세수를 받은 상황에 내가 구해줄 수 없는 내 마음은 그랬어요. 그냥 구해주고 싶고. 어차피 현준이는 그 전에 세 표를 미리 받았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줘도 현준이는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 오빠한테는 두 표 줄 수 없으니까. 러브캠프 5기 남자 3차 탈락식 당신입니다. 결과 현준 씨와 심정호 씨가 탈락자 후보가 되셨습니다. 또 후보야? 맨날 후회, 맨날. 시청자들 보면 만약에 제가 그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현준이가 가장 많은 꽃을 받았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솔직히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뭐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두 분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캠프에 함께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힘드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후보들 중 탈락자를 선정하는 한 분을 바로 이분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쳐다봐도 자세히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당황스럽고 되게 망감에 교차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캠프에 합류하게 된 구윤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러브캠프에 합류하게 된 구윤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고요. 좋은 분들 많이 선별하셔서 모아두신 거잖아요. 목소리만 괜찮았고 이미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느낌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는데 우선 좀 겪어봐야지 말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까랑까랑하시고 네, 좋은 걸로 봐서 뭐 교육 계열 쪽이나 아니면은 뭐 성우 쪽 그쪽에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입수하자마자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부담스럽지만 신중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 출연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지적인 면도 보이고 근데 뭐 외모적으로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거든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화자지 이쁘나 이쁜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자 대 여자로서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탈락자 후보 두 분은 저랑 데이트하시는 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모든 매력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기가 되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제 눈으로 누가 퀸카가 되는지 보고 싶어요. 여자애들 저렇게 머리 굴리고 상대방 남자 비방하고 하는데 저는 TV로 그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아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머리 굴리고 사람 병신 만드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하냐. 보여줘. 보고 싶어요. 근데 현진이가 남자로서 머리가 남들어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되게 애가 순수하고 재밌고 싹싹하고 그래.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말도 잘 통하고 그런 재밌는 부분이 그 이상으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나 마음 정했어. 그냥 편안하게 하고 내 네 마음대로 하고 나 변하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빠 나 좋아?
차라리 못된 남자가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낫지 전 세계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라면 여자들은 다 싫어할 거예요. 내가 어제 보면 나한테 빨간 장미 준 거 아니야 또.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더라. 그건 웃었어. 어떤 선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이제 싫어. 그게 아직 잘을 모르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할게요. 네. 예, 오늘부터 같이 합류할 때 이준태라고요. 리얼 스캔들 러브캠프 5기는 에이파모사 리조트, 이플래닛, 매직콜, 하나TV, 동서식품 보리수가 함께합니다.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Sun was shining. Steps echo down the hall. No one's there.